계란하고 뚜껑하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허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키네마스터로 크롭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크롭은 원하는 장면을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걸 말하는데요. 먼저 클립을 재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점점 확대되는 영상을 원하신다면 먼저 영상을 터치하신 뒤 크롭을 터치하세요. 시작 위치와 끝 위치가 나오는데요. 점점 확대되는 영상을 만들고 싶다면 끝 위치를 터치하신 뒤 미리 보기 화면에서 두 손가락으로 화면을 이렇게 확대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체크를 눌러주시면 효과가 적용이 되는데요. 재생을 해보겠습니다. 효과가 적용이 되었네요. 그리고 영상이 재생되다가 중간 부분에서 확대되고 다시 원래 영상으로 돌아가는 영상을 만들고 싶으시다면 먼저 확대하고 싶은 시작 지점으로 플레이 헤드를 이동합니다. 그리고 클립을 터치하신 뒤 트림 분할을 터치해주세요. 플레이 헤드에서 분할이 있는데요. 터치를 하시면 클립이 분할되었습니다. 그리고 확대가 끝나는 시점으로 이동하신 뒤에 플레이 헤드에서 분할을 한 번 더 터치해 주세요. 하나의 클립이 세 개의 클립으로 나뉘었는데요. 중간 화면에서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중간 클립을 터치하신 뒤 크롭을 터치해 주세요. 그리고 같은 등호가 있는데요. 터치해 주세요. 그리고 미리 보기 화면에서 두 손가락으로 확대를 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체크를 눌러주시면 효과가 적용이 되는데요. 재생을 해보겠습니다. 효과가 적용이 되었네요. 오늘은 키네마스터로 크롭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